근 일주일 동안 파도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헌터팡의 표정은 파도로 인한 컨텐츠 고갈 때문에 개빡친 표정이다. 아 컨텐츠 못 찍어 미치겠네. 아 뭐 찍을 거 없나 씨. 어? 이거 뭐야? 동기부여 영상? 뭐지?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실전입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실천하세요. 행동하세요. 여러분들은 후회되는 대로 고치려고 행동해 봤나요? 아니요. 왜? 왜 안 해봤나요? 무서워서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된 행동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독자 10만 대 개깡고 못 먹고 뱉은 거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다시 실천하세요. 이 리팔레... 네 안녕하세요 곰파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는요 앞서 락 같은 인강 선생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개깡고 리벤지입니다. 옛날에 구독자 10만 대 제가 개깡고를 먹어본다 했는데 먹자마자 거의 바로 뱉었었죠. 그게 너무 한이 되어서 이번에는 개깡고를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한번 먹어보는 게 제 오늘 영상의 목표입니다. 근데 목표 못 달성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개깡고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날 생각이 났습니다. 자 바로 개깡고를 버터에 절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한번 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애순이 고생하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개깡구레끼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레츠 고! 안녕하세요 락같은 인간선생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개깡구레끼 잡으러 석축으로 왔는데 석축이 다 젖어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 오늘 파도가 좀 있습니다. 파도랑 개깡구는 전혀 상관없는데 론나 내가 무섭네 리발. 자 이 개깡구를 잡을 때 필요한 거는 준비할 게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30년간 달리는 저의 손이에요. 어이 손모양 왜 이래 리발. 개깡구야? 요런 틈 속에 많이 있거든요. 없네. 아니면 요런 파이프 밑에 틈 속에 개깡구들이 있는데 물이 올라오네 계속. 오늘 개깡구 없네. 원래 여기 론나 많이 붙어있어야 돼. 나 봤어 개깡구. 내가 봤다고. 저 뭐야? 굴이구나. 굴 론나 싫어? 아니 리발 내가 개깡구를 바랄 줄이야. 개깡구야 어디니? 오늘 너를 꼭 내 목구멍 안으로 넘겨주겠어. 야야야야 슈퍼마리오 그 불꽃이다 그. 잉잉 여보세요 오늘 물이 아니 원래 투명한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투명하죠. 론나 투명하네. 자세히 보시면 라카족에는 아주 큰 놈들이 여기 많이 붙어있는데 여기에 붙어있는 고둥이나 라카족에는 깨끗하게 삶고 하면 상관없는데 여기는 이제 항구 내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가 들어옵니다. 그 배에서 나오는 기름들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묻어있어서 안 먹는 게 좋아요. 리발 지금 말 롯나 바라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개절었다. 어 뭐야 어? 아 개깡구 줄 알았는데 군부레끼가 지금 여기 아주 바싹 말라있어요. 아 아이고 말라 뒤졌네 이래끼. 지금이라도 물에 떠내려가. 아 여러분 오늘 개깡구레끼들 없습니다. 그러면은 장소를 이동해 볼게요. 만약 장소 이동했는데도 없다 자 그러면 야간에 옵니다. 이래끼들이 야간에 활동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작은 방파제로 왔습니다. 그런 테트라포트 방파제에 개깡구 이렇게들이 놀고 있거든요. 저 뭐야? 쇠구나. 아이 리발 개깡구 줄 알았네. 그래 한 마리도 날이 좀 춥니? 개깡구 쉐기들아. 야 이거 리벤지를 하려고 해도 못하네.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이렇게 제가 지금 론나게 찾고 있어도 막상 잡잖아요. 기분 좀 록 같을 것 같아. 자 오케이 여러분 지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따 여러분 야간에 다시 올게요. 라삭 리발 론나 고생하네. 자, 여러분 지금 밤에 다시 왔는데 오늘 개깡구를 잡을 확률은 아주 현저히 낮을 것 같습니다. 롯됐습니다. 이거 아닌데? 뒷걸음질 치차? 자 여러분 아까 왔던 작은 방파제 있죠? 거기로 다시 왔는데 저 이쪽 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돼요. 저만 보면 돼? 잠깐만 점이네? 세 마리만 맛봐도 저는 충분하거든요. 강구다. 강구 나왔습니다 여러분. 역시 있을 줄 알았어요. 일단 클레기들은 민첩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하필 통을 지금 두고 왔네. 자 일단 강구 손으로 잡을게요. 굉장히 민첩해요. 지금 밤이라 잘 모르는데 자 일로 갔다 일로 갈까 하깃딘.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극혐이죠. 식용으로 가능합니다. 극혐이니까 그만할게요. 크다 야 니가 어디가 일로와 이렇게 잡아줄게. 처음에 크다고 기분 좋았었는데 지금 괴롭갔다 리발. 강구야 또 없니? 자 저기 적당한 크기의 강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손가락이 두 개예요. 근데 이렇게 눈치챘다 쫄짱 개 같은 느낌. 저 새끼 강구는 먹으면 야만이 상관없지만 자 오케이 일로 들어와 하깃딘. 오케이 두 마리. 잠깐만 이거 통 가져와야겠다. 기다려 너네 지금 두 마리 산책하고 있는 거야. 꽃이 상만아? 거의 다 와서 조금만 기다려. 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제발 리발 내끼야. 먹기 싫어지니까. 자 여러분 이 개깡개래끼 안에 물 있거든요. 여기 물 안에 넣어놓을게요. 아니면 타고 올라와가지고요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겠지. 바퀴 벌레 새끼야. 여기 들어가. 들어갔네. 좀 극혐이죠 여러분. 죄송해요 키. 여기 잠깐 익사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조금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개수를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원래 3마리였잖아요 5마리 가겠습니다. 5마리. 자 근데 여러분 제 말 오해하신 거 아니죠? 5마리를 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잡는다는 거예요 리발. 왜? 먹을 자신이 없어. 강구야 다리길이 겟 강구야. 아 강구 저기 있는데 보이시죠? 자 일단 강구 친구들 여기 두고. 강구야 근데 여기 너무 좁고 좀 위험하다. 잠시만요. 강구야 너는
아니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제가 리즈일 것 같아요. 분명 또 가까운데 강구가 있을 텐데. 어 저 있다. 강구 크다. 아빠 강구다. 리바 왜 이렇게 큰 놈만 나와? 이제 기분 안 좋아지려 그래. 어 눈치챘다. 아 이 큰 강구가 눈치를 채버렸네. 덥석. 그래 바짜지 이 레끼야. 왜? 나는 하객진이니까 이 레끼야. 킵. 오케이 로저도 잡았고. 이거 어떻게 먹냐 리발. 강구 새끼 도망간다. 야 도망가지마 강구야. 내가 렁덩이 이렇게 잡을 거야. 강구 새끼야 들어가라. 킵. 네 마리 한 마리 남았습니다. 작은 거 한 마리만 그나마 좀 먹을 수 있는. 야 여기 강구 두 마리 있다. 아이고 아주 공손하게 두 마리가 붙어있네 여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제가 미친 레끼일 수도 있는데 가끔 귀엽게도 보여요. 보세요 톡 이렇게 안녕 됐어 됐어. 보세요 길들이기 완성. 가자. 야야야야야 아이 참 우리 친해졌잖아. 들어가 이래끼야. 잠수 좀 더 볼게요. 왜냐면 아니 이래끼도 왜 이렇게 사이즈가 크지 리발. 자 저기 한 마리인데 거리가 이렇게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뛰어넘다가 바로 리즈일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왕파도 온다. 롯데다 오우씨 오우 장구 여기 잠깐만 일로 와봐. 어 그래 일로 와. 어 물이 다 튀었다. 아씨 개래끼야 너 때문에 허리 접혔네. 어 여기서 더 접어줘. 길들이기 완성. 제가 보시면 지금 강구들 6마리 있습니다. 일단 이래끼들 가져와서 버터에 지린 다음에 에어프라이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떼어요 누가? 내가 리발. 저는 이렇게 해서 객강구 내끼들을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라라라. 아 여러분 좀 극혐일 수 있으니까요 약간 마음의 준비하시고 보시는 걸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그걸 먹으니까요 리발. 근데 생각보다 너무 금방 잡혀서요. 해루즈 분량이 없어서 걱정은 아니고 기뻐요. 여러분 징그러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스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는 굴아요. 다시 스킵하셔도 돼요. 이제 떨어질 거야. 어, 나왔다. 나와 나와. 개르키. 어 한 마리 더 있네 리발. 너 엉덩이 쫓아가니? 하지 마. 나 이렇게 되면 잠깐 여기로 짜져 있어라. 자, 여러분 오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곧 제가 6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회가 조금 새롭기 때문에 이렇게 객강구를 한 번 더 도전을 했었는데 롬나 말 빠르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오늘의 목표는 객강구를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키면은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객강구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에어프라이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애순이. 자 우리 애순이를 쓰는데 그냥 쓰지 않습니다. 바로 객강구를 버터에 절여서 소금과 함께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뒤지러 가자 레끼들아. 누가? 내가 리발. 여러분 일단 객강구를 소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필요하죠. 아니 이거 뭐야? 이걸 뭐라 하지? 아 냄비 리발 부탁한디. 말 좀 말이고 락을 닥쳐라. 와여 와여. 아우 론나 안면건이 개 아프네. 아 참 여러분 객강구는 참고로 식용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객강구를 소독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객강구는 한마디로 바다의 청소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요것저것 다 처먹으면서 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객강구가 뭘 처먹었는지 모르잖아요.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한번 싹 해주면은 괜찮습니다. 왜? 식용으로 먹는 거니까. 근데 먹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리발. 자 여러분 아주 재수 오지게 터져서 거친 바람 속에도 파도 속에도 아주 재수 없게 잡혀져버린 객강 구레끼가 아니라 제일 불쌍한 건 헌터빵 리발 객강구 투어 다 넣어버릴게요. 잘간 개빵아 상식아 로저 리발 살짝 이렇게 데칠게요. 원래 요리할 때도 이렇게 해요. 근데 말씀드렸죠? 한 번도 먹은 사람을 못 봤다고. 물 색깔이 약간 록갓록갓해졌을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등 굽었다 리발. 어 펴져라. 자 여러분 이 정도 도수 빼주면 턴 오프. 자 그리고 여기에 넥킨을 깔아야 돼요. 왜? 이 넥킨 안 깔면요 저 어머니한테 리저요. 여러분들은 조금 극혐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너무 빈번하게 많이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징그러워요. 자 그리고 물 보시면 굉장히 노래졌죠. 로줌 아니고요. 근데 로줌이 나을 수도 있다. 자,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객강구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왜 맡는 거야 리버? 오 징그러씨. 오 죄송해요. 한 마리 들고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무 냄새 안 나요. 약간 뜨거운 물에 조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 냄새 안 나는데요. 이 약간 내 수염 같기도 하고 리발 버려. 근데 그래도 좀 마음 안정이 된다. 자 여러분 다음 차례는 다시 후라이팬을 꺼냅니다. 자 그리고 뭘 올리냐 뭘 올리기 버터 리발 버터 이거 떼줘야 내가 안 민망하네. 민망한데 기습으로 파이어. 버터를 녹여줄게요. 녹인 버터를 그릇에 담아주고요. 여기다 객강구레끼들 한 마리씩 입장 두 마리 입장해 버렸다. 와 이거 보세요. 와 자 그리고 진짜 제대로 먹으려면 후추를 많이 뿌려줘야 돼요. 야 이거 너무 많이 뿌렸다. 라떼다 괜찮아. 객강구보다 맛있을 거야? 제발 후추야 힘내. 더듬이 좀 들어가 리발레끼야. 자 이렇게 여러분 5minute later 기다려. 뭔 개소리야? 자 여러분 저희 집 에어프라이기 애순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9,900 아주 유명세였는데 그냥 3만원으로 바꿨었는데 이것도 뗄게요. 이제 넌 나의 가족이다. 아 손가락 론나 아파. 그냥 3만원에 팔릴게. 열어. 여기에다가 그냥 하면 안에 버터랑 기름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이 호일을 깔자. 펀치. 자 그리고 이 위에 알아라 아주 개같은 애기들. 어머니 살려주세요. 상식이 상만이 로저 상식이 뽀치 상식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닫아버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위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파이 있고 닭다리 있고 소고기 있고 객강구 있고 여기 있다 객강구.
15분에서 20분, 15분이라는데 그건 진짜 여기 나와있는 이 거대한 객강구로 말하는 거고요. 저는 일단 5분 정도 돌려볼게요. 요파이야. 그리고 중간중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 롯나 새까맣게 타버리면 안 되니까. 그게 더 맛있을 수도 있겠다. 자, 여러분 지금 애순이가 잠깐 맛이 갔나봐요. 지금 카메라에 못 담았는데 기름종이가 요 안으로 말려 들어가가지고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랬기들 그냥 바로 닫아. 프라이기야. 자, 여러분 지금 대략 2분 정도 흘렀습니다. 빨리 꺼버려. 긴장됩니다. 열어. 올라 리발. 좀만 더 익힐게요. 좀 닫아버려. 2분. 따랑. 열어. 자, 여러분 요리 완료된 것 같습니다. 로즈 군순이 같이 짝짓기 하니 버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객강구 버터 에어프라이기 구이가 완성 됐습니다. 리발.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극혐일 수 있습니다. 개로 됐다. 해보세요 여러분. 뱅구르르르르르. 재밌어 보인다. 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드 구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컨텐츠는 제가 정말 너무 궁금해서 하는 컨텐츠입니다. 과연 객강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컨텐츠를 생각했는데 제 머리가 명신. 제가 구역질한 이유가 머리가 왜 이래. 씹었을 때 이 객강구의 생김새가 생각나서 내가 이걸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구역질이 롯나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표면에 걸어야 돼요. 나 맛있는 거예요. 롯나 맛있는, 롯나 맛있게 생긴 거다. 자, 근데 잠깐만, 얘 먹기 전에 소금 뿌려야 돼. 소금.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먹어볼게요. 좀 진따 같긴 한데 제일 작은 내끼 먼저 갈게요. 여러분들한테 렁덩이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못 먹게 하지. 리발, 왜 여기 걸터있니 리발 내끼야.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왔으면 바닥으로 바로 떨어진 건데 이 리발 내끼야. 그럼 먹어볼게요. 천국 13-2 채널에서 만나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계속 나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씹었을 때는 그냥 약간 새우 껍질째 먹는 그런 식감이에요. 근데 새우는 안에 살이 통통하니까 쏴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살이 없으니까요 그냥 바지지지지기가 이렇게 부스러지는 그런 리발레끼 같은 느낌이에요. 굵은 소금 하나랑 같이 먹었잖아요. 그 소금의 짠내가 제 입을 조금 마비시켜서 조금 괜찮다 싶었는데 갑자기 누린내 있죠. 이 누린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린내예요. 파수구 정화조 이런 냄새가 아니에요. 누린내 아시겠어요? 제가 진짜 토 두 번 참았을 때 있죠. 여기까지 한번 올라왔어요. 이 전에 저녁 먹었었거든요. 그 참고 그래도 먹어야지 삼킬라인데, 마지막에는 객강구 때문에 제가 먹었던 거 다 뱉을까봐 소고기 먹었거든요. 너무 아깝잖아 뱉으면. 6마리 아니, 이거 한 마리만 잡았어도 됐다 리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객강구를 혹시 식용으로 드셔보신 분 계신 분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어떻게 드셨는지, 또 맛있었는지. 해파리 이거 먹었을 때도 떨리긴 했는데 무섭진 않았거든요. 지금 무서워잉? 여러분 이치 허터팡 레끼가 항상 뱉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못 먹어도 두 번은 도 전합니다. 미칠레끼. 여러분들이 기대에 응해야 되니까요, 제가 큰 놈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대신에 케첩 아주 찬들찍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안 된다고 하셔도 저는 지금 못 들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죄송하다고 대댓글 달겠습니다. 롯나 지금 간절해요. 리발 아니 롯나 많이 롯 됐어. 뭐가 이렇게 떨어지니? 리랄도 풍년이구나. 자, 버지를 듬뿍해서 거의 케첩반 렉강구반. 미치겠네. 아니 여러분 이게 보기 봐도 지금 잠시만. 쳐다보는데 구역 전환점이 더워요. 지금 몸이 지금 완전 겁을 내요. 여러분 요새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저 그거 입술 갑자기 왜 깨문 거 리랄이야. 뭐야 부었네. 갑자기 입술이 진짜 리랄도 풍미안이다.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애들 뭐가 흐르는 것 같은데 뭐가 흐르지 이게? 여러분 객강구는 참고로 식용으로 불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삼키지 못해서 일단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맛설명 정말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첩을 넣잖아요. 당연히 형의 케첩이 먼저 닿기 때문에 케첩 맛이 확
돌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케첩 맛이 확 돌다가 뒤로 확 꺾이면서 객관고 맛이 확 제 혀를 감아버려요. 리발. 그 맛이 뭐냐면요, 물이 있는데 아 이걸 진짜 구독자분 불러서 객관고 체험 한번 시켜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누구랑 공감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객관고 맛이 어떻다, 이 부분은 어떻지, 어 그래 맞아 그치, 이런 공감대를 저도 끌어내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왕따예요. 저는 물인 맛인데 소변을 먹는다랄까, 아 이런 말하기 좀 죄송한데요, 이 소변 냄새가 혀에 살포시 있게 미지근하게 닿는 느낌, 그리고 찌링내도 좀 나요. 찌링 찌릿찌릿네. 아 그 여러분 메뚜기 드셔보신 분 계실 거예요. 메뚜기 드셨을 때 어떤 메뚜기는 맛있고 또 어떻게는 좀 맛없는 메뚜기 있어요. 약간 누린내 나는 메뚜기, 메뚜기의 그 내장 맛이랄까, 어 이거 왜 이렇게 텁텁하고 쓰려, 약간 이런 맛이에요. 결론은요, 절대 객강고는 잡아서 드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함부로 죽이시면 안 됩니다. 바닷가에 이로운 생활을 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몰래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는 구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리친 객강고 레기들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니 뱉어봤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먹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칠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컨텐츠에서 다시는 객강고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군소는 구역질 하더라도 계속 도전해보고 싶은 맛이었는데 객강고는 다시는 제 혀를 빈곤하고 불쌍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참고로 이 객강고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유발돼서 했던 아주 무모한 냉동 리발랄게. 저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조심히가 멀리 안 나간 리발에. 어머니가 아끼는 그릇인데 롯데 삐딱.